그게 아마 지금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10 9는 아니고 아마 20, 21번일 거예요. 20, 21번 했고 학습지 지문 20인데 자 내가 좀 인쇄를 조금 내가 잘못한 거 같기는 한거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 페이지 12하고 14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3은 안 들어가는 거다. 그 허밍버즈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할게요. 자, 왕가리 마따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renowned하게 되면 저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조금만 좀 키울게요. 자,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having earned degrees from two US colleges 하니까 두 개의 미국 대학교에서 그러면 두 개의 미국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난 후에 자, 일단 요 자리 별표 하나 좀 칠게요. 지금 교과서 5과하고 좀 연계시켜 갖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학위를 받고 나서 그녀는 어쨌든 돌아왔답니다. 어디로? 투 케냐로 돌아왔고 그런 다음에 earned 또 받았는데 그녀에게 뭐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PhD from the University of Nairobi. 그러니까 나이로비 대학으로부터 그녀가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녀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worked,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뭐로서? 교수로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느 부서냐? 바로 veterinary medicine 하니까 수의학과에서 교수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분사구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해석상으로 지금 이 학위를 얻고 난 후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애프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누구였냐면 she거든요. 그럼 여기 she가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having it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한 returned 앞에 시간적인 표현이 되겠지. 그럼 얘가 과거니까. 그럼 과거 이전은 보통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had, earned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had, earned. 그러면은 만약에 영장 문제가 나오, 아니, 그 문장 변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렇게 시험 지문에서 밑줄 꺼놔 놓고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접속사 애프터를 써서 바꾸라고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겠죠.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밑줄 꺼놓고 이렇게 쓰라 하면 되게 쉽습니다. 왜? 얘 빼고 얘 빼고 얘 해빙 바꾸면 끝이거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수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1976년에 이 마따이라고 하는 사람은 began promoting a tree planting program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모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뭔가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모트란 단어는 홍보하답니다. 승진하다가 아니라 홍보하다. 그러면 나무 이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숲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어우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케냐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를 또 생각해 볼수 있냐면 여기 포인트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는가? 우리말로 쓰시오카 밑에 거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곧 그린벨트 무브먼트로서 알려진 요것도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led to, 이끌었습니다. 뒤에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planting of millions of trees 하니까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어졌대요. 그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알려진 프로그램이 결국 어떤 결과를 일으켰더라? 여러 나무들을 많이 심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97년에 그녀는
ran unsuccessfully for president and for a seat in parliament 입니다. 자, 그녀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프레지던트에 ran 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의역에서 돌리면은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출마? For a seat in parliament. 의회직을 출마하는데 실패했지만은 In December of 2002 2002년 12월 달에 그녀는 선출되어졌대요. 어디에? 의회에요. 그리고 2003년이 되면서 그녀는 was appointed. 원래 appointed란 단어는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인데 비동사에 ed가 들어갔으니까 임명이 되었다. 어디에?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하면은 환경부 장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 환경 또는 뭐 천연자원, 그 다음에 야생과 관련된 이 장관에 임명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she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2004.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땄어요. 그리고 노벨 커미티 praising 하는데 요거는 지금 잠깐 좀 끊을게요. 자, 여기 with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ing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with 다음에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요 구조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땄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노벨 위원회가 그녀의 공헌을 칭찬하면서예요. 다시요. 뭐뭐가 칭찬하면서예요. 뭐뭐가 칭찬하면서. 그럼 뭐를 칭찬했느냐? 그녀의 기여를 칭찬했다는 얘기죠. 기여란 말은 다른 말로 공헌, 뭔가 조금 헌신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건데 환경 친화적인 발달,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녀의 공헌을 칭찬하면서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어떤 기여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쓰시오. 환경 친화적인 개발,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he was the first African woman. 그녀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뭐요? 노벨 평화상을 딴. 됐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사구문과 관련된 서술형도 조금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자, 이거는 저기 그 뭐냐 하면은 보이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이저. 그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저기 뭐죠? 원래는 옛날에 보이저 하는 게 조금 뭐 비행 저 우주 비행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일단 얘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The Story of the Voyagers.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습니다. is a colorful feature 하니까 colorful은 뭐 다채로운 또는 화려한 이런 뜻이죠. 다채로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캐나다 역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에 is celebrated 하니까 기념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기념되고 있는 이러한 캐나다 역사의 다채로운 특징을 이 보이저의 이야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보이저가 뭐냐? 자, 이 보이저는 means 의미합니다. traveler라는 말을 의미한대요. 프랑스어로. 그럼 프랑스어로는 보이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voyage 하는 단어 있죠. 항해하다. 그거랑 이제 준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many of the voyagers. 대다수의 보이저들은 바로 누구더라? 프랑스계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우주비행선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보이저 부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보이저 민족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가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들은요, were men이었습니다. 어떤 men이었느냐? Who made their living?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men이었대요. 언제요? 18세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18세기에 뭐 했더라?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 Transporting goods to distant parts of Canada by canoe 하니까 카누를 타고, 그러니까 카누에 의해서 캐나다의 먼 지역으로 물건들을 수송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man이라고 하는 건 남자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글들은 대부분 man을 전부 다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옛날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mong the goods 하니까 뭐뭐들 가운데, 뭐 가운데 그들이 수송을 했었던 제품들 가운데는 The vast majority, 대다수의 것들이 뭐였더라? 자, furs였대요. 털이었대요. 그럼 어떤 털이냐? That would be sold in a larger city such as Montreal 하니까 몬트리올과 같은 좀 더 큰 도시에서 팔렸었던 이러한 furs들, 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단순한 털이 아니고 S 붙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피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모피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규격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복수명사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이저들은 had to be strong and courageous. 자, 얘네들은요 뭔가 좀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Since 왜 그러냐 하니까 they canoed through vast wilderness. 그러니까 엄청난 황무지를 그러니까 광대한 황무지를 통해서 그들이 카누를 타야 했기 때문에 힘이 세고 용감해야만 했대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카누 아시죠? 그거 타는 거 그죠? 그럼 이거를 왜 노를 위해 저으려면 당연히 힘이 셀 수밖에 없잖아. 힘이 세야 되니까 계속 돌리는지 알아요. 못 돌리나 힘이 약한데 가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강 주변을 해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대한 어떤 황무지를 칸으로 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야만 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보이저들은 또한 뭐 했더라? cheerful하고 optimistic하고 그 다음에 fun-loving한 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cheerful은 흔히 말하는 쾌활하고 optimistic은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fun-loving 하는 거는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뭘 가지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The railroad, 철도가 replaced, 대체했대요. 뭐를? 이 카누를. 그러니까 뭐로써?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써 카누를 대체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비싸지 않은 방식으로써, 즉 뭐에? 제품을 수송하는데 비싸지 않은 방식으로서 철도가 카누를 대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보이저는 어떻게 되었더라? Disappeared,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보이저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변형 요소가 좀 많아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연도가 없어. 그지? 연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순서 변형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순서 변형보다는 뭐가 좀 가능성이 있냐면요 문장 집어넣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를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거기다 밟으십니다. 문장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기를 문장 삽입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목 주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저의 역사 아니면 보이저의 어떤 일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 파악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얘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 아까 거보다 더 높아. 아까 거는 그냥 분사구문 그거하고 그냥 문법 문제만 딱 때리면 되는 건데 얘는 문법적보다는 사실 내용적인 부분으로 출제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아시겠죠?